오늘은 예수의 이름을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지난 설교인 이 하나님의 두 창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일으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기초해서 인간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창조가 그의 영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영적 죽음이 그의 영에서 제거되고 그는 사탄이 지배하는 영적 죽음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담의 권세에서 건져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뜨담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은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이 조에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자, 공동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한 100%의 권리를 가진 상속자를 공동상속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100%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고 아들에게 있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100%를 공동상속자인 우리가 상속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된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여전히 거짓 속삭임과 유혹과 시련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상황과 이 분위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포가 조장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 사고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동일시 아시죠? 감정적인 동일시를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에서는 긍정적인 그러한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더 많이 내보냅니다. 사실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감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독감보다도 어떻게 보면 치사율이 낮은 물론 조심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러한 감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한테 공포를 갖게 된 이유는 공포를 조장하는 이 세계, 이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공포와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상쇄시키는 것이 바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 아까 고백했죠? 정복자보다 나은 자. 자, 정복자가 공포나 두려움을 느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 정복자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정죄감, 죄책감,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장군이지만 장군이 아닌 모습으로 정말 살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 세상의 세속적인 상황과 문화 전반의 분위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 요약하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유업으로, 즉 상속으로 받으셨고 또한 정복하심으로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획득하셨으며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 수여됨을 통해서 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첫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습니다. 자,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상속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에 속한 권세와 능력이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유업으로 얻으심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형상이시자 우주 만물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빛나는 광채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이름 즉 위대한 예수의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인간의 이해와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측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이나 과학적인 이해로 알 수 있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남자 역학에서 말씀드렸죠. 남자 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아인슈타인도 양자 역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양자 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재, 미국의 천재 중에 천재, 물리학자인 그 파인만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도 양자 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공언했고 단언했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양자 역학.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양자 역학의 결과물을 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TV, 스마트폰, 아이패드, 모든 전자 기기가 바로 이 양자 역학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 예수 이름에 담긴 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복하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획득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그것은 수동적이죠. 두 번째는 능동적입니다. 예수님은 정복하셔서 conquest 정복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획득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적 죽음과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을 때 예수님은 몸은 그 돌무덤에 있었지만 영은 지옥에 내려가서 어둠의 세력에게 붙들려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시적으로 그 자신들의 권세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그분에게 달려들어서 간단히 제압하고 고통을 안겨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실 때까지 그 어둠의 세력의 속박 가운데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충족되었을 때 예수님을 붙들어 놓은 이 어둠의 세력과 예수님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벌인 전투에서 일어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기 전에 거두신 그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합법적으로 속량되었음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 어둠의 세력,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도 만났고 그를 성경에는 멸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로더햄 번역을 보면 마비시켰다는 그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통치권을 장악한 자 곧 마귀를 마비시키려 하십니다. 예, 통해설을 제가 지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통치권을 장악한 자 곧 마귀를 마비시키려 하십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4절의 로더햄 번역입니다. 자, 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통해설 대신에 그분께서가 들어갑니다. 자, 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죽음의 통치권을 장악한 자 곧 사단 마귀를 패럴라이즈 마비시키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어둠의 이 세력을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짊어지고 내려가셨던 우리 인간의 영적 죽음과 죄와 저주라는 끔찍한 그 속박도 벗겨내신 후에 우두머리인 그 사탄 마귀와 맞붙어서 이기셨어요. 정복하신 다음에 그를 마귀되고 얻어맞고 패배당한 상태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의 성취와도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사망과 그 지옥의 열쇠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탄 마귀가 믿던 무장도 빼앗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무력화시켰습니다. 마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지옥을 패배시켰고 정복하셨고 인간의 옛 멸망자 즉 사단 마귀를 이긴 승리자로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지옥이죠 그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지옥에 있는 무리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정복하셨고 그곳에서도 절대적인 승리자와 지배자로서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지배자와 통치자로 서 계십니다. 사탄 마귀를 지배하는 이 모든 이 권세 우주의 지배자와 통치자로서의 이 권세가 바로 이 예수의 이름 안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나 질병이나 저주 등 사탄 마귀의 모든 영향력과 그 사탄 마귀의 그 지배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부여되어 있는 바로 그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과 그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를 정복하심으로 정복하셔서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위대한 그 이름을 수여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그 이름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다른 곳에는 알려지지 않은 오직 하늘에서만 알려진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받을 만한 자에게 수여되기 위해서 간직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곧 아버지의 품에서 알려지신 영원하신 독생자께서 그 이름을 받으셨고 바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리스도께서 주라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왜 그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이제 왜 이 이름이 주어졌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유업으로 받았고 또 정복하심으로 획득했고 또 수여받았던 그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그분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이 위대한 이름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언제 받았다고요? 부활하셨을 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께서 영적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요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도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일어났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밝히신 것은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과 통치 위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다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수여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였음을 밝혀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여되었고 주어졌고 왜 그 이름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부여되었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그 이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2000년 동안 그 이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필요하셨습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 이름을 사용하셨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셨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필요로 하셨다는 그 어떠한 말씀도 암시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그 이름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용하도록 예수님께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즉 이 땅에 사탄 마귀로부터 구출되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업으로 받으신 모든 것이 그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교회이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이름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지옥에 알려진 다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압도하는 그 권세와 능력, 영원함과 신성의 충만함을 가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결국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사용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적들과 맞설 때, 원수들과 맞설 때, 어둠의 세력과 맞설 때,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귀신들과 맞설 때,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바로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과 경배할 때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거듭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그 이름은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의 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리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것 중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주체가 바로 너희들, 즉 제자들, 즉 거듭난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단서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제 거듭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태어났을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적을 행하는 일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또한 이름은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즉 구출시켜줍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이 사용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를 직접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 14절에서 그분의 이름에 관한 또 다른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생각으로 슬프고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이 중단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고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를 쫓아냈던 그분의 그 모든 일들이 중지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 13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걱정하지마. 내일은 중단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일은 더 커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인간 몸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셨고 인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완성되어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셨던 일을 각자의 그런 자리, 각자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자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나는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의 대표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대사로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내가 이루겠노라. 이는 마치 내가 이 땅에 동생의 사역을 할 때 아버지께 구하였던 것과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는 제자들인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동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것을 들어주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듭난 우리 제자들이 나아갈 때 가장 직면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 어둠의 세력과의 갈등이 될 것을 이미 아셨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그를 쫓아낼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다. 성도 여러분, 20세기 중반 이후에 신경안정제라는 그런 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약입니다. 신경안정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포를 조장하는 이 문화와 이 시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또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질병을 가진 병든 자를 우리는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탄과 그 졸개들, 즉 귀신들이죠. 어둠의 무리들,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그런 모든 질병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에,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분의 이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부여하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다스리는 권리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다스리는 권리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 안에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한계나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것임을 신뢰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서서 어떠한 한계나 제한을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어떠한 한계나 제약 속에 성도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다면, 우리가 빠져있다면 과감하게 빠져나오십시오. 우리가 거듭나면서 갖게 된, 그리고 거듭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예수님의 이 이름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능력과 권세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의식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이름을 사용하여서 불파를 이루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